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 세계의 미시를 소개시켜 드리는 DTV이지만 제 채널명이 앱테크 미시인 만큼 앱테크를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름은 하니게인. 네, 영어 그냥 대충 보시는 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. 제가 대충 대략 보여드릴게요. 이게 보통 뭐 1기가짜리를 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다운로드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인터넷 용량이 그 밴드위드가 남아 돕니다. 그런 밴드위드를 조금이나마 팔아먹어서 어떻게 좀 용돈, 꽁돈이라도 그냥 몇십 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?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 앱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아, 대부분 보면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컴퓨터가 느려질 것 같다라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요. 근데 제가 여러 유튜버들과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용해본 후기, 그 결과로는 말이죠.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리고 한 번은 돈을 받았습니다. 일단은 20달러를 채워야지 출금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17.76이죠. 네, 잘 보이시죠? 그 20달러가 되면 출금이 가능한 겁니다. 자, 출금 방법은 비트코인도 있고, 그리고, 뭐, 요새 점보테스크라고 있는데, 그거 자체는 제가 모르겠어요. 그, 뭐, 크립토 같은 그런 개념인데, 다른 코인인 것 같아요.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아무튼 뭐 그러니까 돈을 받는 방법은 비트코인 아니면 페이팔 그리고 뭐 점프테스크라고 있습니다. 여기 점프테스크 여기 위에 보이시죠? 네. 트랜잭션 히스토리 보면은 네, 아무튼 이렇게 뭐 collect 22 request payout 이렇게 나오죠. 자, recent payout September. 예, 9월 30일, 2021년 9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 제가 요새 기기를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. 기기를 하나밖에 안 썼더니 뭐 조금밖에 안 벌어지네요. 그리고 추천인도 있습니다. 추천인 코드 같은 경우는 말이죠. 이 추천인은 일단 이게 20달러가 돼야지 이 출금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5달러부터 시작합니다. 5달러. 그러니까 꼭 이 앱을 등록하고 싶다. 그러면 저 설명란에 나와 있는 그 초대 코드를 꼭 누르셔서 등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. 뭐 그랬다가 그냥 안 하고 하셨다가 0달러부터 시작해도 제 책임 아니에요. 그리고 만약에 등록을 하고 나서 내가 친구를 초대하고 싶다. 자, 친구 초대는 말이죠.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. 둘 다 좋아요. 왜냐하면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5달러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추천을 해준 사람 있잖아요. 해준 사람은 10%씩 그 내가 추천한 사람이 얻는 포인트의 10%씩 보너스로 지급받습니다. 포인트로. 자, 그게 무슨 말이냐? 그것은 바로 근데 그 10%가 추천받아서 등록한 사람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그거는 걱정 붙들어 마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말이죠. 이게 대충 얼마나 벌까?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보통 지역이나 내가 기기를 몇 개 갖고 있거나 몇 개 갖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. 인터넷이 엄청 느린 국가 같은 경우는 엄청 이게 포인트가 안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거든요. 제가 뭐 이거를 하는 국가들이 뭐 필리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필리핀하고 또 어디였더라? 아무튼 필리핀하고 인도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등등 어떤 앱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국가에서만 그 서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
전 세계적이다. 그게 장점인 것 같고, 일단 장단점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장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. 그냥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된다. 근데 단점은 그렇게 많이 못 번다. 10센트에서 20센트 정도. 20센트도 좀 힘들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루에 100원 정도 그냥 인터넷 뒤에 연결시켜 놓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인터넷하고 핸드폰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, 핸드폰은 그 데이터 용량 할 때는 이거를 키지 마세요. 그냥 꺼놓고 와이파이에서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공폰으로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냥 공폰에 와이파이에다가 그냥 쭉 갖다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이파이 연결된 채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IP 한 개당 기기 두 개라고 하는데, 한국에서는 IP 한 개당 기기 두 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국가마다 차이가 너무 큽니다. 예전에는 컨텐츠 딜리버리, 이거 컨텐츠 딜리버리라고 있었는데, 아니 씨발 이게 몇 개 국가에서 되는 국가가 있고 안 되는 국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예전에 한때는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. 왠지 모르겠어요. 여기 더 알아보기 눌러 볼게요. What is content delivery? Where is available? 자, 어디서? 아 씨발 안 눌러집니다. List of country where content delivery is available. 자, South Korea. 네, 한국 있습니다. 뭐 제 지금 네트워크 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아무튼 자,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기가 많으면 많을수록, 그리고 기기와 IP 주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좋다.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,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은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 관련해서, 자, 이게 20포인트면은 2센트 정도.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, 네, 1000포인트가 1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00포인트 1달러, 10포인트는 1센트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또 빼놓은 게 뭔지 또, 아 이게 여기 나와 있죠. 위닝이란 게 이게 20센트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인 그걸, 예, 이게 뭐 항아리 쳐 여는 거 있어요. 그 하루에 한 번씩,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 이후에 지금 항아리가 열립니다.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 열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거는 추천인 그 제가 오늘, 네, 이거는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이었는데 요새는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. 아무튼간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일단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뭐 말하다가 까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, 너무 또 이게 너무 많이 늘어졌네요. 아무튼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다시 이제 미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